자, 최고 관련돼서 선생님이랑 조금 할 거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은 이거 위치를 이용한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위치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위치가 뜻이 어느 것이란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는 class라고 하는 뒤에 뭐야 수업이란 말이죠. 수업. 수업이라는 명사를 이 class, which라는 게 이렇게 꾸며져서 뜻이 어떤이란 뜻입니다. 해석은 어떤 수업을 do you want to join? 당신은 끼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습니까? 라는 이 which는 어떤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어느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당신은 조인하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는 why do you want to join it? 왜 그것에 자, 참여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에서 why로 물어보면 대답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로 because라는 형태의 접속사를 그 뒤에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because가 있다고 가정하고 생략하고 하셔도 말할 땐 상관없어요. 하지만 보통 문장에서는 why로 물어보면 because란 접속사 쓰고 그 뒤에 문장을 쓰는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이제 문법 우리가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따로 안 하고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listen and talk라고 써져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어딘지? 자,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위치가 음식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사실은 이게 불리는 명칭이 보통 우리가 의문사 있죠. 의문사. 의문사라는 건 해석이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이 될때 이걸 의문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어떤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건 의문사가 아니고 두 번째 의문 형용사라고 불러요. 형용사 하는 역할은 잘 알죠?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의문 형용사라고 쓰고 이때의 이 위치 해석은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떤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르죠? 이 위치, 혼자 쓰이는 위치하고 이렇게 명사 앞에서 쓰이는 위치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자, 중요한 건 내용으로 돌아와서 어떤 음식을 do you want to eat? 당신은 먹고 싶습니까? 미나 하고 선택을 하라고 고르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은 I want to have spaghetti and milk. 나는 스파게티와 밀크를 원해요. 라고 자 우리가 문장에서 배웠지만 to 부정사 자 특히나 이 want라는 단어는 뒤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우리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동명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to have라는 단어 먹는 것을 스파게티와 우유를 먹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how abou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했었는데 how about이나 또는 무엇은 어때요라는 말로 what about도 같은 뜻으로 쓸수 있어요. 둘다 같은 뜻입니다. 이때 what과 how는 어떻게 무엇 이 뜻이 아니고 무엇은 어떻습니까라는 말로 쓰는 걸로 그 뒤에 이렇게 명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콘솔러드는 어떠세요라는 말로 how about, what about 콘솔러드라고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Why not?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Why not은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뭡니까? 왜 아니에요? 뭐 그런 뜻인가요? 왜 아니에요? 아, 이거는 물론이죠. 라는 뜻이에요. Why not은 왜안 돼요? 돼요? 라는 말로 뭘까? Of course. 괜찮다는 뜻으로. Sure. 물론. 또는 뭐, Okay. 등등등. 긍정적인 수락을 할때쓸수 있는 단어들이 why not 자리에 들어갑니다. 부정 아니에요? 왜안 됩니까? 라고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는요, 콘솔리드를 엄청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거. 같은 형태죠? 어떤. 자, 의문 형용사. 어떤 음식을 당신은 먹고 싶나요? 민수야. 그랬더니, 같은 내용이야. 나는요, to have. 먹기를, 먹는 것을 원합니다. 약간의 김밥과 김치를. 똑같죠? How about이나 뭘쓸수 있다고? How 대신에 what about을 쓰면 똑같은 뜻이죠. 주스는 어때? 그랬더니, 이때는 뭐야? 이게 달라졌다. 왜 아니겠어? 물론이죠. 아니고, 아, 나 싫어. 라는 거절.
싫다라는 뜻이 나왔죠. 나 그거 싫어. I don't like it. 왜냐면 it has lots of sugar. 많은 슈거가 들어있다.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lots of란 단어는 많은이란 말로 같은 뜻이 a lot of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앞에서 우리가 했지만 뭐 many라는 것과 much라는 것도 역시 a lot of랑 같은 뜻인데 여기는 두 개를 다 쓰면 안 돼요. 왜? 이때는 much를 써야겠죠. 그 이유는 뒤에 슈거는 세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many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게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It's too sweet. 이때 too는 너무란 뜻이죠. 너무, 뭐뭐하다. 너무 달어요. 라는 문장. 두 번째. 같은 형태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음식을 당신은 먹기를 원하나요? 진주? 그랬더니 나는 want to have. 뭘 먹기를 원한다? 주스랑 샌드위치.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뭐 어때요? 란 말로 What about? How about some roast chicken? 와, 맛있겠다. 그랬더니 어? 얘는 반응이 흥! 싫어요. 흥은 안 했어요?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이때는 왜 아니야? B의 내용이 why not? 아, 이때는 진짜 의미가 달라요. 아까 했던 why not은 뭐였어? 앞에서 했던 why not은, 왜 아니야? 라고 강한 긍정이죠. 그런데 두 번째 쓰이는 why not은, 좀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럴까? 얘는 왜 갑자기 내용이 달라졌을까? 이때는 어떤 거에, 왜, 어떤 문장을 줄여 쓴 거냐면, why do you not like it? 의 줄임말입니다. 색깔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Y와 not만 이렇게 갖다 쓴 거야. 오, 조심해야겠지. 내용이 앞에 나는 Y 나서 왜 아니겠어? 그러니까 단어 문장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싫은데 오케이 했는데 저게 정말 좋다 하나 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문맥에 따라 달라지니까. 누가 뒤에 뭔일 났나? 자, 어쨌든 여기서는 왜 싫어하나요? 라는 진짜 의문문 물어보는 말이겠죠. 그래서 진짜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으로 왜냐하면 이란 말로 because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내가 보기엔 여기가 지금 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의아한 내용입니다. 오? 앞에 와인하고 똑같은데 왜 다르지?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많은 fat, 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의 much는 lots of로 또는 a lot of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됐나요? 넘어가도 됩니까? 그 뒤로 가서. 자, 여기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이건 하기만 넘어갑시다. 어떤 클래스를 Do you want to join? 당신은 참여하고 싶나요? 나는요, 포토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어요. 자, 이때는 이제 not을 쓰지 않고 왜 참여하고 싶으세요란 말로 이유를 물어봤죠. 그럼 대답은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이유를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I love to take photos.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답을 했고요. 자, 수능이 끝났다고 정신 나간 애들이 많네. 악쓴 애들. 가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무서워서. 자, 다음 갑니다. 자, 그 뒤에 real life scene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앞에 했던 것처럼 which. 이때 which도 어떤이라는 책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은 형용사. 해석은 어떤 책을 당신은 읽고 싶습니까? 읽는 것을 원합니까? First, 먼저 미나야. 그랬더니 이거요라고 원을 가리켰습니다. 이 원은 뭐의 줄임말? A book을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그것, that one, 저 책을 원해요. 자, I like it a lot. 난 그거 엄청 좋아. 이때 it는 앞에서 언급했던 저기에 있는 그 책을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이때 원을 쓰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한 권의 책이라는 명사를 대신에 받을 때는 it를 써버리면 안 돼요. 왜? it는 앞에 꼭 나왔던 건데 그냥 엄청나게 많은 책 중에 하나를 가리킨 거야. 근데 그게 이 지금 진술하는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책을 원래는 that book over there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book이란 말안 쓰고 that one 적어요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로 부정 대명사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죠. 그래서 그때 하면은 it를 쓴 거야. 이게 대명사. 이해됐죠? 그랬더니 왜? 라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여기는 because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라고 하지만 굳이 쓰지 않았어요. 나는 그 디자인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오 여기 나왔다. 우리 이전에 한적 있는데 look이란 단어 잠깐 다른 색깔로 할게요. look이란 단어가 어떻게 어때 보이다라는 우리가 이거 뭐라 했냐 감각동사란 말을 썼어요. 감각동사. 그런데 look이란 단어는 그 뒤에 그냥 어이구 그냥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형용사를 썼어요. 여기 아무리 봐도 형용사가 아닌데, 그죠? 그 이유는 look이란 단어 뒤에 그렇죠. 명사를 굳이 쓰고 싶잖아요. 뒤에 명사를 굳이 쓰고 싶으면 바로 look이란 단어 혼자는 안 되고 그 뒤에 like라는 단어를 같이 써주시면, 왜? 이 like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요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참고로, 여기에 나와있는 그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이에요. 뭐뭐 정말처럼 보이다란 뜻이고, 이것은, 그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그 디자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책을 가리킬 수도 있고, 자, 그거는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진수가 Guess what? Guess what? 이게 무슨 말일까? Guess what? 무슨 말일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너 그거 알아? 라는 뜻입니다. 너 그거 아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로 You know what? You know what? 이라고 상대방에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그 말을 한번 전환을 시킬 때 사용하는 말로 진짜 무엇인지 추측해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 그거 알아? 이런 뜻이에요. 너 그거 알아? 그런 뜻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 내가 그거 만들었대. I made i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뒤에가 no kidding. kid라는 단어가 농담하답니다. 그러면 no kidding은 무슨 no kidding은 무슨 말일까? 농담하지 마라는 뜻이 되겠죠. 농담하지 마, 장난하지 마라는 뜻으로 사용하겠고 잠깐만요. 자,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장난치지 마. I did 무슨 말일까? I did는 진짜야? 얘는 무슨 말이냐? 이게 가리키는 말이 내가 I made it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를. 왜? 우리가 I는 그대로 들어갔는데 made it라는 걸 대신에 생략하고 뭘 썼습니까? 내가 했어라는 말로 바꿔 쓴 거예요. 오케이? I did. 내가 했어라는 말입니다. I made it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요. 많은 나의 이름이 그거 위에가 붙어 있어. 자,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Oh, I can see that. 이때 그것을 나는 볼 수가 있대요. 그게 뭐야? 이때 저것을 가리키는 건 뭐죠? 앞에 나와 있는 여기는 나의 이름은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his name이라 쓰면 되겠지? his나 아니면 여기서 너의 이름이라 해야겠다. 왜냐면 상대방이니까. 그래서 my name이라 해보려 안 되잖아. 여기는 지금 진수의 이름이 붙어있는데 갑자기 미나가 자기 이름이 붙어있다 하면 안 되니까. 진수의 이름으로 뭐 your name이 여기에는 빠져 있다. 이거를 대신해서 대수로 바꿔 썼다 하시면 되겠죠. 자, 멋지다, 진수. You will win a prize. Win a prize인데 win이라는 단어 이때는 우승하는 게 아니고 상을 타다 라는 뜻을 쓰죠. 자,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I'm sure란 문장이 있습니다. I'm sure. 우리가 영어에서 배웠죠. I'm sure는 뭇뭇을 확신하다. 나는 확신하다. 그래서 너는 말이야 상을 탈 거야. 나는 확신해. 라는 뜻입니다. I'm sure. 오케이? 그랬더니 고마워, 땡큐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어렵진 않죠? 자, 일단 여기까지.